안녕하세요. 가인 강사입니다. 오늘은 벌써 11탄 어깨 그리고 늑골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보실 건데요. 자, 그러면 기본 영상 먼저 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제가 영상에서 늑골 그리고 어깨를 사용을 했는데요. 먼저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어차피 상체는 이렇게 네모나게 저희가 하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깨를 움직이던 그리고 늑골을 움직이던 간에 같이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 힙합에서는요, 늑골을 조금 더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일렉에서는요, 어깨 부분을 조금 더 강조를 했어요. 자, 먼저 늑골 부분부터 배워보도록 할게요. 가슴을 누가 이쪽으로 민다고 생각하고요. 오른쪽으로 싹 밀어보실 거예요. 근데 이때 이쪽을 조금 더 미는 거를 좀더 강조시키고 싶으면은 왼쪽 골반을 조금 더 같이 밀어주시면은 약간 찢어지는 느낌으로 이렇게 이쁘게 돼요. 자, 왼쪽도 해보실게요. 스. 굳이 여기 평행을 맞출 필요는 없어요. 어깨가 올라가도 괜찮으세요. 자, 오른쪽부터 한 번씩 천천히 해볼게요. 셋, 넷, 하나, 둘, 셋, 넷. 빠르게.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잘 따라오시고 있나요? 자, 그러면요. 저희가 약간 지금 몸을 이렇게 밀면은 골반이 밀리면서 이쪽 다리가 펴지고요. 지금 오른쪽 다리는 살짝 구부려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다리를 펴고 하셔도 괜찮지만은 자, 이쪽으로 밀릴 때 골반이 빠지기 때문에 무릎을 구부려져도 괜찮습니다. 자, 무릎 구부리면서 왼쪽 다시 가볼게요. 셋, 넷, 왼쪽. 다시 한번 더 오른쪽, 하나, and 왼쪽, 둘. 조금 더 빠르게. 셋, 넷, 오, 왼, 오, 왼, 오, 왼, 오, 왼. 잘안 되시는 분들은요, 자기가 샤워할 때 이런 느낌을 생각하시면 돼요. 어깨와 골반이 서로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똑같은 방법으로 어깨를 조금 더 강조를 시킬 건데요. 그대로 똑같은 방법 해주시면서 어깨를 조금 더 위로 탁 하고 올려보실 거예요. 어깨 갑니다. 세븐, 에, 하나. 그럼 왼쪽 해볼게요. 세븐, 에, 둘. 세븐, 에이, 셋. 세븐, 에이, 넷. 조금 더 빠르게. 셋, 넷.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자, 어깨도 마찬가지로요, 우리 요거. 같이 다리를 움직이셔야 돼요. 골반이 밀어내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쑥 밀어내시면 돼요. 자, 그럼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세븐, 에잇.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자, 이때 다리가요, 그냥 이렇게 앞쪽으로 가셔도 되지만은 여성분들 특히 치마 입으실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약간 다리 사이를 모아서 여기 가랑이 사이를 안 보이게 하셔도 되고, 바지 입으셨을 때는 편하게 하셔도 상관없으세요. 자, 그럼 늑골부터 어깨까지 천천히 8번씩 한번 해볼게요. 셋, 넷,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어깨,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마지막으로 저희 다리랑 같이 한번 내볼게요. 늑골부터 8번.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어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복으로 연습해 주시면은 조금 더 익숙해지실 거니까 조금 연습 많이 해보시고요. 그럼 힙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영상 보시면은 네 가지 동작 준비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부터 해보실 거예요. 늑골 움직이면서 오른쪽부터요. 오, 왼, 오, 왼. 이런 식으로 리듬이 들어가요. 자, 같이 해볼게요. 세븐, 에잇. 오, 왼, 오, 왼, 오, 왼. 오, 왼, 오, 왼, 오, 왼. 와주시면 되는데요. 처음에 오른쪽 먼저 하실 때는 오른쪽이 강조되기 때문에 오른쪽을 조금 더 많이 가주시고요. 그리고 왼쪽 하실 때는 왼쪽을 조금 더 많이 가주시면 돼요. 자, 이 점 기억하시고 한 번 더. 세븐, 에잇. 원 앤 투. 쓰리 앤 포. 5 and 6, 7, 8. 자, 동작 하나하나마다 중간중간 쉬어주는 거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동작은요, 똑같이 해주시면 되는데, 이번엔 어떻게 하시냐면요. 1 and 하시면서, 오른쪽, 왼쪽을 가셨다가, 2 때, 자, 조금 더 몸을 확 틀어버리시는 거예요. 보여드리겠습니다. 7, 8, 1 and 2 하시면, 왼쪽을 그대로 바라보시면서, 2. 이때 조금 더 골반을 쫙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방향이 정면을 보다가 1 and 2 사선으로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7 and 3 and 4 여기는 약간 골반을 조금 더 밀어낸 느낌이에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7 and 1 and 2 3 and 4 5 and 6 7 8 자 골반 밀어내는 게 너무 힘드시면 이때 무릎 구부리셔도 상관없으세요. 자 한 번만 해볼게요. 7 and 1 and 2 3 and 4, 5 and 6, 7, 8. 자, 오셨으면은 이제 3번 들어가시겠습니다. 3번은요, 오른쪽으로 저희가 네 걸음을 걸어가실 거예요. 오른쪽으로 그냥 편안하게 가시는데, 1, 2, 3, 4, 5, 6, 7, 8. 가시는 방향을 등지고 걸어간다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1, 2, 3 왔다가 제자리 보시고, 다시 방향 전환, 5, 6, 7, 8 해주시면 돼요. 자, 이때 주의하실 점은요. 어깨를 같이 움직이셔야 돼요. 어깨는요. 하나, 둘, 셋, 넷 천천히 가는 게 아니라 1 and 2 and 3 and 4 이런 식으로 가실 거예요. 그래서 총 7번이 들어가요. 1 and 2 and 3 and 4 여기서 스탑 해주시고 잠깐 쉰 후에 다시 한 번 더 5 and 6, 7, 8 자, 이걸 이제 같이 가십니다. 자, 갑니다. 7, 8 1 and 2 and 3 and 4 5 and 6, 7, 8 자, 하나, 둘, 셋이 아니라 발 하나에 어깨 두 개씩 들어가는 거예요. 자, 갑니다. 7, 8 1 and 2 and 3 and 4 5 and 6 and 7 and 8 배에 힘을 주시고 계속 여기를 움직여주셔야 돼요. 자, 잘 따라오셨으면 마지막 4번입니다. 4번도 금방 동작이랑 비슷하신데요. 자, 스텝은 1 and 2, 3 and 4, 5 and 6, 7, 8 찍고 오실 거고요. 어깨랑 늑골은 1 and 2, 3 and 4, 5 and 6, 7, 8으로 가실 거예요. 자, 그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오른발 나가면서 오른쪽 늑골 어깨 3, 4, 1 and 2 오시고 여기 스탑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방향 바꾸고 3 and 4, 5 and 6 7, 8 처음에는 약간 사선 봐주시다가 그리고 정지는 정면으로 그 다음 다시 사선, 정면 사선, 정면 사선, 정면 자,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3, 4 1 and 2 3 and 4 5 and 6 7, 8 자, 이렇게 네 가지 동작 있고요. 연습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이제 일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번에는 일렉에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일렉은 어깨를 조금 더 강조를 할 거예요. 자, 1번은요. 어깨를 오른쪽부터 오, 왼, 오, 왼, 우, 왼 가주시는 거예요. 자, 이거는 다리랑 같이 함께 조금 발랄한 느낌으로 가실게요. 갑니다. 셋, 넷, 원, 앤, 투, 쓰리, 앤, 포, 파이브, 앤, 식, 세븐, 에잇. 귀엽게 방향을 틀어주셔도 상관없으세요. 자, 1번이 지나갔어요. 자, 2번은요, 어깨를요, 앞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이때 보시면은, 자, 하나 돌리고 하나가 아니라 하나 돌리자마자 왼쪽 어깨 따라 올라오고 오른쪽 어깨 따라 올라오고 자 반복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자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7, 8, 1, 2, 3, 4, 5, 6, 7, 8. 자 이 동작에 이제 스텝이 들어갑니다. 오른쪽으로 갔다가 들어왔다가 오른쪽 갔다가 들어올 거예요. 오른쪽 가시면서 우리 어깨가 1, 2 들어오면서 3, 4, and 5, 6, 7, 8 빠르게 3, 4, 1, 2, 3, 4, 5, 6, 7, 8 자 이제 3번 가실 건데요 3번 어깨는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더블 왼쪽 오른쪽 왼쪽 더블이에요 자 근데 이때 주의하실 점은요 다리가 있어요 스텝을 밟아주시면서 가실 건데 오른쪽 어깨 위실 때는요 오른쪽 다리를 찍어주시면서 1, 그 다음 반대로 2, 더블이니까 두 번, 하나, 둘, 셋, 넷 하고 가주셔야 돼요. 옆에서 봤을 때 약간 허리 들어가면서 눌려주는 느낌으로 가실 거예요.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세븐, 에잇, 원, 투, 쓰리, 앤, 포, 파이, 식, 세븐, 에잇. 자, 오셨으면요. 이제 4번입니다. 4번은 2번 동작이랑 비슷해요. 오른쪽, 왼쪽 왔다 갔다 했던 동작을 이번에는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해볼 거예요. 자, 바로 한번 가볼게요. 7, 8, 1, and 2, and 3, and 4, 5, 6, 한 번 더, 1, and 2, and 3, and 4, 돌려주세요. 자, 1번부터 4번까지 빠르게 쑥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번, 3, 4, 1, and 2, 3, and 4, 5, and 6, 2번, 1, 2, 3, 4, 5, 6, 3번, 1, 2, 3, and 4, 5, 6, 7, 4번 1, 2, 3, 4, 5, 6, 7, 8 자, 어깨랑 늑골은요 많이 많이 움직여주셔야지 부드럽게 움직여질 수 있으니까요 조금만 더 연습해보시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만날게요 안녕